한 피조대화관 내용을 아는 명동 형부의 감지 기능이 약한 피조대화관 내용을 아는 명동 형부의 감지 기능이 약한 피조대화관 자, 이거를 무슨 문장을 나에 올려 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명동의 형부가 감지를 했어요. 느꼈어요. 뭘? 우리 사정 내용을 아는 명동 형부의 감지. 자, 왼쪽 그림을 보시면서 정리해 보세요. 우리 세 자매의, 우리 이거 뭡니까? 세 사람의 내용을 아는 명동 형부가 감지한다. 두 번째. 이 이미저리 와라고 하는 것은 장면만 연상하면 되지 그걸 일일이 예고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기능이 약한 B조 대화관 A조 B조 C조 이렇게 맞선을 보는 대화관이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이 아주 너무 좁아가지고 서로도 막 미어터지려고 그래요.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기능이 약한 B조 대화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를 말하느냐 내용을 아는 명동 형부의 감지 기능이 약한 B조 대화관 내용을 아는 내용을 안 명동 명사 동사 형부의 형용사 부사 의문사 감지 감탄사 지시사 이게 바로 내용어예요. 이 내용어 모두는 문장 속의 낱말이 의미 파악의 핵심을 갖다가 이루는데 그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내용 파악, 의미 파악을 하는데 핵심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명사, 동사가 가장 중요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형용사, 부사, 의문사, 감탄사, 지시사 이런 것들 모두 다 명사, 동사화 시킬 수 있죠. 다음에 기능이 약한 비조 대화관 기능어라고 하는 건데요. 기능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동사, 조동사, 대명사, 그죠? WH 계통의 무슨 접속사, 관계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 어법 관련 말들로서 평상시 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바로 문장의 의미 파악을 구분짓거나 의미 파악을 하는데 구분을 지어준다, 나누어준다 이 말이에요. 보조하거나 수식해준다. 이 기능어의 이 원리 때문에 바로 이 엄마 뱃속 말은 문법적인 것은 눈으로 확인해가지고 거기서 구분만 시켜주고 분리만 시켜주고 내용은 명동 형부의 감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명동의 핵심을 잡고 그래가지고 뭔 뜻인가를 알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엄마 뱃속 말에 의해서 조토 조사 토씨를 이용해가지고 그게 알아 원이냐 두냐 쓰리냐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내용어와 기능어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을 아는 명동 형부의 감지, 기능이 약한 비조 대화관. 이걸 여러분들이 달달달 머릿속에서 생각날 수 있도록. 내용을 아는 내용어란 명동 형부의 감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의문사, 감탄사, 지시, 대명사. 그 중에서 이 모든 것들은 명사의 우선권을 준다. 모두 명사화 시킬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기능이 약한 비조 대화관이 말은 비동사, 조동사, 대명사, 더블이 해청의 접속사, 관계사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 우리는 기능어다. 기능어는 대부분이 문법 단어, 어법 관련 단어들이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She's a girl 그랬어요. 이 girl 부분에 우리는 뭐죠? 스트레스를 주지요. 이 문장에서 키워드는 뭐냐 이 말이에요. 소녀입니다. 누가? 그 여자가. 소녀 뭐이다. 몇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내용어라고 하는 게 명동 형부의 감지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다? 기능어다. 즉 여기서 나오는 어 같은 거, 그죠? 그다음에 뭐 앞에 왔던 뭐 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문법적인 단어들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는 나오지만 우선은 내용으로서 봤을 때 여기서는 소녀, 누가? 그 여자가. 소녀가 몇 사람? 한 사람. 두 번째, you know, 그 다음에 뒤편에 I know, 그렇습니다. 그러면 know, 안다. 누가 알아? 네가 알아. 무엇을 알아? Everything, 모든 것을 알아. 대답해서 꺾어가지고 눈독 줘가지고 대대 해석하지 말고 I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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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는 know, 알아. 누가 알아? 여기서는 내가 알아. 그러면 대답 앞에 있던 말을 유닛 1, 대 뒤에 있던 말을 유닛 2 했을 때 두 개의 말을 묶어. 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너는 안다.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너는 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노우라고 하는 이 내용어, 즉 명동 형부의 감지, 이게 우리가 아하아라 비법으로 공부해가는 또 직독직해 속독속해를 해가는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기초 공부입니다. 항상 내용을 아는 명동의 형부의 감지, 명동 형부의 감지, 기능이 약한 비조대학관을 철저히 자기화시켜가지고 바로 이 명동 형부의 감지가 문장의 해석을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키워드가 된다. 그 다음에 그 의미 파악을 하도록 구분을 지어주는 왔다기통 트루트 잉이디 전명구라고 하는 말들이 바로 기능어다. 대부분 다 문법 관련 단어, 어법 관련 단어들이다 하는 것들을 평상시 때 정리해서 아하 알아 기법으로 직독직해 속독속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